저는 대원기획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소의 비즈니스 R&D 팀을 맡고 있는 강태호 팀장입니다. 대원기획은 롯데그룹 산하의 인하우스 광고 회사고요.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하는 일들은 뭐 회사 성장 전략이라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, 그다음에 뭐 저기 스타트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투자들을 하고 있고요. 예, 그게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자, 그 요번에 아무래도 이제 광고 기획사잖아요. 예. 그렇다면 이제 요번에 가셔가지고 어떤 뭐 아주 디테일한 기술보다는 어떤 관점으로 요번에 이걸 보셨습니까?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희 업계가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부분들이 디지털로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뭐 딜로이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른 세이피안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여기 오픈월드에 참가해서 그런 솔루션들을 소개하는 자리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향후에 저희 회사나 또는 앞으로 산업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탭핑하는 관점에서 다녀오게 아까 현상무님 그 발표 그 이제 맨 끝에 이제 맨 위에 뭐 데이터 에이전 서비스 됐습니다. 그쪽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을 네, 것 같아요. 그쪽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도 오라클이랑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뭐 회사 약간 전략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런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긴 그거 있을 합니다. 것 같아요. 이게 저희가 보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컨슈머 굿 쪽, 그러니까 이제 소비재 상품 쪽의 변화 방향 쪽이랑 그다음에 또 하나 들었던 게 이제 저희 그룹 자체가 리테일 쪽이 강세다 보니까 리테일 부분에 대한 또 케이스들을 스터디하는 자리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쪽도 똑같이 이제 디지털 쪽으로 변화되면서 오라클이 어떤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던 거고요. 그래서 상당히 뭐 인상 깊게 봤습니다. 자,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는 직접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데 아닙니까? 예. 그렇다면 단순히 오라클 컨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우리가 바로 서비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예. 현실적으로. 그렇게 좀 느끼셨나요? 그런 것들이 좀? 뭐 추가적으로 지금 사실은 오픈월드를 통해서 가능성을 태핑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오라클 코리아든 오라클 글로벌 쪽이랑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현재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데이터, 아까 저 데이터 에이전 서비스 이제 뭐 저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앞으로. 근데 저런 것이 어떻습니까? 그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는 지금 그 느낌이 거기서 외국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이미 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? 아니면 뭐 실제 광고 쪽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이미 미국은 굉장히 선진화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리걸리한 부분들이 있고 정보보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아직은 있어서 그다음에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미디어 시장 자체가 디지털 미디어 시장이 약간은 지금은 현재 네이버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. 그 부분에서 약간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근데 저희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망은 궁극적으로 그 부분도 글로벌리 다 이렇게 오픈되는 것처럼 아마 네이버도 향후에 좀 전반적으로 오픈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열리게 되면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, 정말 한국적인 그런 뜻이 예. 있네요.